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음 닦는 수행법회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다들 기쁘시죠? 네. 표정은 별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재 천태소지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천태소지간, 이제 교재는 운주사에서 나온 천태소지간이라는 교재를 약 6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 사람은 근본적으로 웬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한대요.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뇌가 긴장을 한답니다.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몸과 뇌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 그렇다고 진짜 놀아버리면 안 돼요. 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께서 저에게 또 문의하신 게, 스님, 경전 공부를 할 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제가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우 스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겁니다. 최대한 어떻게 설명한다?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광우 스님 딴에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못 따라오면 누구 탓? 그렇죠, 여러분 탓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물론 광우 스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TV BTN에서 요 천태소지간 우리가 강의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 동영상에 올리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결석을 하셔가지고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따라해보세요. 문, 사, 수. 문은 들을 문자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그렇죠.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 수는 뭘까요? 그렇죠. 닦을 수,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 사, 수.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뭐예요? 문, 들어야 돼요. 자꾸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게 툭 하고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귀가 트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자꾸자꾸 공부하고 자꾸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귀가 어떻게 된다? 트이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천태소지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천태소지간을 공부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뜻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칩니다. 2600년 전에 저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그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84,000 법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84,000. 예,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냐?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번뇌가 있대요. 중생들의 번뇌가 몇 개가 있다? 8만 4천 번뇌. 8만 4천 개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법문을 설하셨다?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8만 4천이 정말 하나, 둘, 셋, 넷 따져서 8만 4천이 아니에요. 8만 4천은 고대 인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다? 8만 4천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법문이 8만 4천 법문이 아니고 중생들 번뇌가 딱 꼬집어서 8만 4천 개가 아니라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번뇌를 가리켜서 무슨 번뇌? 8만 4천 번뇌라고 하고 그 8만 4천 개의 법문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문을 설하셨다?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설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시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우리 8만 대장경에 보면 그 어느 일본 학자가 8만 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8만 대장경을 다 읽으면 8만 대장경을 다 독서하는데 한 20년 가까이가 걸린대요. 여러분 다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20년 투자도 못해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이제 경전이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인데 근데 이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을 딱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몇 단계로? 예, 무엇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라는 것은 그 중생들의 그릇을 뜻해요. 무엇을 뜻한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그릇이 다 다르대요. 전생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전생에 얼만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각자 타고난 그릇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저마다 다른 그릇, 저마다 다른 타고난 힘과 능력을 근기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근기. 그래서 높은 근기를 상근기라고 해요. 중간 근기를 중근기라고 해요. 가장 밑에 근기를 뭐라고 할까요? 하근기라고 해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세 단계를 어떤 식으로 법을 설하셨냐? 하근기를 위한 법문으로. 누구를 위한 법문으로? 하근기. 가장 밑에 단계의 하근기를 위해서는 하근기는 아무리 심오한 진리의 말을 설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하근기를 위한 법문으로서 인천의 가르침을 설했대요. 따라해보세요. 인천. 사람인 하늘천. 예, 그래 잘 따라하시네요. 자, 인천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인천의 가르침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어디에 태어나는 거?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인 하늘천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바로 인천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의 가르침? 인천. 예, 인천의 가르침. 근데 인천의 가르침은 어느 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요? 하근기.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끊임없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윤회 쳇바퀴에서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다?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1단계, 하근기 1단계가, 하근기의 경지가 1단계, 인천의 가르침이고요. 2단계는 뭘까요? 중근기. 그럼 중근기는 무엇이냐? 사람이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져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중근기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에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좋긴 좋은데 마음이 쓰는 게 협소하고 자비심이 부족해서 혼자만 벗어나려고 한대요. 모든 중생이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쏙 벗어난다? 혼자만 쏙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중근기의 가르침, 2단계 중근기의 가르침을 옆에다 써주세요. 메모하고 계세요? 네. 소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불러요. 누구 혼자 빠져나가니까? 나 혼자 빠져나가니까. 왜? 소자가 작을 소자고요. 작을 소. 승이 수레승이에요. 수레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수레가 크다 작다? 작다. 그 혼자만 탈 수 있어요. 야 나도 태워줘. 야 수레가 나 하나뿐이 못 타. 나 혼자 윤회를 나 혼자뿐이 못 벗어날 것 같아. 쏘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혼자서만 벗어난다 해서 무엇의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이라고요. 비록 소승이지만 아라한은 엄청나게 높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승불교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아라한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라한을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혹은 부처님 대승경전에서나 그런 아라한들을 소승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아라한에 대해서 함부로 구업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아니래요. 그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몇 단계 있을까요? 3단계는 어느 근기의 중생을 위해서? 자, 그러면 3단계, 상근기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 하늘 세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1단계도 아니고 아라한이 돼서 혼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2단계도 아니고 3단계는 무엇이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 우리 항상 불자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뭐 하세요라고 얘기하죠? 성불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불하세요. 뭐 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부처가 되는 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뭐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성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는 굉장히 언어 사용을 굉장히 극도로 심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살이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 신도를 뭐라고 하죠? 처사 혹은 거사님이라고 하죠. 여자 신도를 뭐라고 하죠? 택도 없다라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보살은 뭐냐? 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따라해보세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예, 큰 소리로 다시. 보디사트바. 보디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디사트바 하면 무엇을 추구하는 중생? 진리.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다. 보디사트바를 중국에서는 보리살타라고 번역했어요. 보리살타. 보리살타에서 앞글자 보와 가운데 글자 살자를 떼서 두 글자로 뭐라고 했다? 그래서 보살은 잘 들어두세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고 스님이나 일반 재가 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는 모든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불려요. 보살이 그렇게 엄청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절에 온 여자 신도한테는 그냥 다 보살, 보살. 보살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거운 뜻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불교에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느 나라 불교밖에 없다. 한국 불교밖에 없대요.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네. 그렇죠. 네 글자로 보리살타. 두 글자로 하면 보살. 알겠어요, 보살님들? 보살이란 게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 상근기의 중생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의 길을 닦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보살의 길을 닦는다? 목표가 뭐라고요? 예, 성부라는 거.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 그게 바로 보살과 붓다의 원력이고 서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법문을 설하셨다? 8만 4천 법문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설하셨는데 8만 4천 법문을 중생들 근기의 수준에 맞춰서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단계는 무슨 근기, 무슨 근기, 무슨 근기라 부른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근기부터 설명을 하자면 하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셨다? 예, 인천의 가르침.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가르침에 대해서 설하셨다. 왜냐?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광우 스님도 불교TV BTN에 나와서 소나무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복받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가피 받아요. 알겠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복을 받는구나. 불교를 어렵게 생각했는데 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난 거구나 라고 먼저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경전 공부도 시작하고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점점 점차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근기를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지만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어떡한다? 똑 떨어진다. 이건 완전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의 중생들을 위해서는 중근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설하셨다? 수준을 높여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에 대해서 설하셨다. 하지만 아라한도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의 길이지만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소승이라고 부른다. 혼자서만 윤회에 벗어나고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보다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불려온다. 최고의 상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설하셨다? 부처가 되는 법, 성부라는 법.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음 닦는 수행법회에서는 모든 교재를 대승경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무슨 경전? 대승경전. 큰데 수레의 승, 큰 수레.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수레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게 바로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성불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설해내온 이 대승경전을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2시간 중에서 1시간 10분은 이제 경전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동안 염불 명상과 통찰 명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닦고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동영상에는 명상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업로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때 우리가 1시간 10분 동안 경전 강의한 것만 올릴 거예요. 사실 명상 수행하는 거는 동영상 올리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거 뭐 계속 촬영해서 어쩔 거예요. 자, 그래서 8만 4천 가지 법문이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몇 단계 수준인 것 같아요? 하근기!
하긍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근데 우리의 수준은 하긍기지만 공부는 우리가 몇 단계 공부를 하는 거다? 상근기 공부하는 거예요. 상근기. 2단계도 아니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의 법문을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점점 귀가 트이고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대승의 가르침이 이렇게 촉촉하게 이제 젖어들 겁니다. 그걸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8만 4천 법문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시대적으로 각각의 나라별마다 그 고유의 불교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대승의 가르침이 이 인도 불교에서 펼쳐진 이 대승의 가르침이 어디로 전해지게 되냐면 티베트와 중국에 이제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티베트에 전해진 대승의 가르침을 밀교라고 불러요. 밀교. 티베트에는 이제 대승 불교 중에서도 밀교 사상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후쯤부터 중국에서는 이 대승경전의 찬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크게 13개의 종파가 열리게 됩니다. 몇 개의 종파? 13개의 종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로지 벽만 보고 앉아서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닫는 그 달마대사 아시죠? 달마대사에 의해서 중국에 전해진 선종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선종, 참선하는 선종. 야, 오직 나무아미탑을 염불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나자라는 정토종도 생겨요. 정토종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열반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열반종이라는 것도 생기고. 화엄경을 교과서로 공부해서 이제 수행해 나가는 화엄종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파 중에 하나가 법화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무슨 경? 법화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수행하는 천태종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천태소지간의 천태예요. 법화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천태종이라는 게 생기는데 천태종을 크게 일으키신 스님이 천태지자 스님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천태지자. 천태산에서 법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천태지자고 천태지의라고도 불리는데 이 지자 스님께서 이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마음 닦는 법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이 천태소지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 천태소지관의 공부를 안 하지만 동북아시아, 중국 불교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천태소지관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천태소지관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왜 천태소지관을 선택했냐? 일단 어떻게 마음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게 이게 한문 어투라서 우리가 한글 세대라서 한문 이 어투의 글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광우 스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다른 대승 경전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천태소지관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경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예불문도 배우고 천수경도 배우고 반야심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열반경도 배웠어요. 20년, 30년 동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불자님들 중에 스님, 금강경을 공부해서 금강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뭐 깨닫지는 못했지만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법화경을 공부해서 법화경에 무엇을 전하려는지도 배워서 알겠고 열반경을 공부해서 열반경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각각 경전을 공부해서 그 경전의 내용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동감하십니까? 네. 예.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 금강경 좋다. 법화경을 배우면 법화경을 좋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잘 안 나와요, 경전에. 그런데 천태소지간을 이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승경전의 출처를 두고 근거를 둬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마음은 어떻게 쓰고, 중요한 거. 공부하다가 귀신이 보이거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라 라는 것까지 뒷부분에 다 나와요. 아주 마음 닦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 공부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천태소지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 큰 틀을 한번 짜보자 라는 입장에서 제가 첫 번째 교재로 천태소지관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천태소지관을 이렇게 일단 천태소지관을 충분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금강경을 보든 법화경을 보든 그게 이 천태소지관이 밑바탕에 잔잔한 그런 어떤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진중하게 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